무속인도 사람이다. 오마이 TV 사랑합니다. 구독해 주세요. 미안하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때 고등학교, 중학교 다녔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앉혀놓고는 신을 받았죠. 뭐 그렇다고 그래서 방도 없는 거고 그 아이들 공부방을 빼가지고서 내가 신당을 차려야 될 그런 형편이었으니까. 그래서 아이들을 삼행제를 앉혀놓거나 엄마가 아빠가 그랬어요.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는 반대를 하더라고요. 싫다. 엄마 그거는 거 싫대. 그래서 그러면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엄마가 죽어. 엄마가 아빠하고 사는 게 좋아. 엄마가 나가는 게 엄마가 죽는 게 좋아 그랬어요. 죽는 것도 안 되고 엄마가 나가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죽는다는데 엄마가 집을 나간다는데 하니까 그럼 하래요. 그러니까 다 그렇죠. 그죠? 그래갖고 아이들이 그날로부터 말 그렇게 한 날로부터 갖다 다 보자기도 삶으니까 내 가슴이 불이 나는 거야. 미치는 것도 그냥 불이 나서 다 싸매놓고 있으니까 펴놓지려 펴놔야 될 건 물건을 다 보자기도 싸놨으니 어떡할 겁니까. 그죠? 그런 말을 하니까 지들이 지방도를 지 공부방도를 지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다가 조그맣게 제가 신당을 모시고 살다가 거기서 사업도 번창 잘 되고 저도 좋았고 그래서 여기 이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을 줘서 4년 제가 제자 된 4년 제 집 5년 만에 여기로 제가 집 쳐서 왔습니다. 뭐 저는 뭐 그닥게 부러운 거 없습니다. 부러운 게 있다면 있어요. 왜 부러운 게 왜? 우리 아저씨가 좀 더 살았으면. 우리 아저씨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. 자식들은 잘합니다. 우리 저는 며느리들을 다 잘, 우리 큰 며느리를 잘 뒀어요.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아요. 내 삶에 있어서 조금만 더 사라졌어. 왜 나를 이렇게 울리지? 이제 그만할래요. 좋지도 않았어요. 남남이 뭐 좋아서 그렇게 했어. 집에 그늘이 되고 집에 훈기가 되고 얼마나 쌀랑해요. 어? 외롭죠.